119페이지. 몇 페이지? 119페이지, 그지? 무슨 건? 대리권. 무슨 건? 대리권인데. 여러분, 대리권은 요거를 대리권이라잖아요, 그지? 본인과 대리나 요 관계, 그지? 요게 무슨 건? 대리권인데. 자, 그럼 대리권, 이렇게 해서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제목. 제목이 중요하다, 이게. 그럼 이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자, 첫 번째, 발생. 발생은 어떻게 하면 대리권이 발생하노? 그럼 이두 개로 나누지, 항상. 항상 뭐든지 두 부류도 아니, 이렇게 하면 잘안될 때는. 무슨 대리? 이미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법정 대리는? 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근데 여기서 요거 잘 낸다, 이거. 요. 수권 행위 승질. 수권 행위 승질. 누가 하노? 수권 행위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내 대신 해라. 그래서 첫째,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두 번째, 뭐? 불요식 행위다. 요게 중요하다. 무슨 요식?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요식? 불요식. 그지? 무슨 요식?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니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된다. 그런 질문 너무 OX? X, 그지? 말로도 되고, 심지어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도? 묵시적도 가능하다. 그지? 무슨 요식? 불요식. 세 번째.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출연, 비출연. 출연은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면 뭐? 출연.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안 나타나면 뭐? 비출연. 그럼 정연은 유상, 무상. 정연은 유상, 무상. 무상인데 출연, 비출연. 확 집어 간다 그러면. 아, 출연. 무슨 년? 출연. 그치. 무슨 년? 출연. 왜? 정여자는 감소, 수정자는 뭐? 정가 하니까 출연, 비출연, 출연. 그럼 매매는 유상, 무상, 유상. 정여는 뭐? 무상이지만 매매나 정여나 똑같이 출연, 비출연하면 둘다 뭐? 출연. 왜? 정여자는 감소, 수정자는 정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요거는 출연, 대리권은 그냥, 야, 내 대신 대리인으로 해라 하는 것이지. 더하기 빼기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그래서 무슨 출연? 비출연 행위다.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행위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위임하고 또 대리하고 다르다. 우리 책에는 없는데, 원래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는 잘 내는데, 위임하고 대리하고는 또 다르다. 수권행위하고 다르다. 위임은 계약. 위임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지거든. 근데 위임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위임 계약이 무효 취소됐단 말이지.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권행위로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 그래서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하면 위임을 가리킨다.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뭐다? 무인행위다. 이렇게 한다.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다수설인데, 요 다섯 개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 한다. 이게. 한 개. 수권행위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럼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알수 있노? 그렇지. 잘하네. 그러면 요 특유한 소멸 사유는? 임의는 어떻게 하면 소멸함? 그렇지. 수권행위 철회. 본인이 수권행위 철회. 임의에서는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와, 그 다음에 또, 임무. 관계의 종료.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무슨 관계? 원인된 법률관계의 무슨요? 종료. 임무 종료. 두 개.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가지고 잘 나옵니다.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 철회는 무슨 대리에만 나오는가?
임의 대리 소멸. 그다음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법률 규정에서 됐잖아요. 뭐 법률 규정을 없애면 되지. 어느 거 삭제, 폐지, 박탈 뭐 이런 거 그제. 요거는 특이한 소멸사요. 다시 요거는 안 나오고 요거 나온다. 임의 대리 특이한 소멸사유 하면 수권 행위 무슨 해? 철회와 법률 관계 종료, 임무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특유는 요걸 가지고 내고, 공통 소멸사유. 무슨 통? 공통. 무슨 통? 공통 소멸사유인데, 공통 소멸사유는 본인하고 관계 있는 딱 한 개. 본인 한 개, 사망. 대리인 몇 개? 세 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의 개시. 무슨 후견의 개시? 성년 후견의 개시. 그래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사망 외에 뭐, 피 한정 후견, 피 성년 후견 넣으면 무조건 OX, X. 대리인 몇 개? 세 개, 본인 한 개. 그러면 발생 소멸, 그다음 뭐 세 번째 범위. 오, 이제 잘하네. 그게 이게 돼야 돼. 머릿속에 대리권의 범위,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의. 책 안 봐도 된다 이게. 해가지고 응?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이런 말이지, 그지? 요 앞에 뭐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지.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뭐 정해져 있는 경우와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럼 시험은 어느 거? 그렇지.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아까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렇지. 그러 하면 된다. 아까 출발만 정확하게 알면 쉽거든. 근데 그거를 막 책 읽어 갖고 그냥 하면은.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요거 어떤 거 할 수 있노?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있노? 그렇지. 기본적인 거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어떻게 하냐면 보존, 이용, 응? 계량의 무슨 행위? 관리 행위인데 꼭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거지. 제가 칠판에 해주잖아요. 노트 필기. 한 거 그거 가지고 쫙 해갖고 몇 번 하고 그게 확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 다음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그럼 또 더 업그레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뭐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공부 세부적인 거.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네. 응? 그 다음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대. 그럼 여러분 밭을 관리하라는데 논으로 전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들어보면 알거든. 현금을 맡겨야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 가상화폐 투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했는데 맡겨놨는데 은행에 예금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기본적인 거 하면 된다. 그러면 성질이 변하는 거와 성질이 변하는 거와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처분행위는 할 수 없지. 하려면은 빨리. 그렇지. 본인의 동의. 본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이걸 넉자로 뭐 특별수권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렵고 딱. 요 1, 2, 3 기본.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책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은 거기서 뭐가 잘 나오냐면은 123페이지. 몇 페이지? 123페이지. 대리권 제한. 그거 시험 문제. 무슨 권 제한? 대리권의 제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무슨 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 이거 다시 한 문제. 그럼 소멸은 했고, 그지? 맞습니까? 예. 고, 요 두 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과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자, 그럼 대리권 제한 들어갑니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은, 자,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자기 계약은 뭘 자기 계약이라고 하냐면,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팔아라 라고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 갑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는데,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이면서 자기가 또 모로서,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아예 사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할 때는 가격을 높게 받아라 낮게 받아라 높게. 근데 자기가 만약에 매수인으로 사면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겠습니까? 낮게. 낮게 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노? 갑 본인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그래서 금지합니다. 못하게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이걸 쌍방 대리라. 요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요거를 쌍방대리. 금지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그럼 법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런 말 안 쓰고, 이해관계가 상반 이런 말 씁니다.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아까 항상 요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있잖아요. 그럼 예외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허용하는 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하는 거. 어? 몇 개? 네 개. 장 중요한데. 자, 첫째.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지 않으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어떤 게 있냐면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합니까? 정혈을 한다. 예? 근데 아들은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정혈할 수 있습니까? 있죠. 요즘 어린이날 나오잖아요. 작년에 어린이날, 우리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 하잖아요. 초등학교. 어? 어린이 경제 활동도 안 했는데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게 97명인가 이렇다잖아.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0억. 그럼 누가?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선생님 막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그냥 재산 좀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상속하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저씨 죽으면 됩니다 이랬대요. 살았을 때는 상속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상속은 어땠을 때만? 어땠을 때만? 죽었을 때만 상속이라는 말 쓰고, 살아있을 때는 뭐? 정여. 그치. 그제? 진짜! 진짜 그랬던 거야. 아저씨 상속은 죽었을 때만 상속이라는 말 쓰지, 살았을 때는 상속이란 말 안 씁니다. 살아있을 때는 뭐? 정여. 그치. 정여. 그래서 그 아저씨가 기분 나빠서 그다음부터 저한테 절대로 안. 예? 상속은 어떨 때만 쓰는 거? 사망했을 때만 상속이고, 살아있을 때 주는 거를 뭐? 정여. 그치. 자, 아들에게 정여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정여자. 아들은 수정자잖아요. 그지? 근데 아들이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다시 아버지가 뭐도 한다? 수정도 하잖아요. 그지? 그럼 자기가 정년자면서 또 뭐, 아들을 데려와서 수정하면 이건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아들이 본인이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상대방.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이런 경우는 자기 계약일지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고 상반되지 않고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뭐 한다? 유리. 그치?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그럼 여러분 보통은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노? 본인에게.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할래. 나는 할래. 미리 본인의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등기행위. 등기행위도, 여러분 등기에서는 원래,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팝니까? 을에게 팔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고. 이런 상은 무슨 신청이고 빨리? 공동신청. 무슨 께?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잖아. 그지? 근데, 그럼 이렇게 원칙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했다. 매도인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매도인 나 챙길 것 다 챙겼어. 난 가기 싫어. 나는 싫어 하니까 내가 등기 필증도 주고 위임장도 주고 할 테니 너 혼자 가세요.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또 누구의 대리인?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뭐 등기 신청하는 거 이걸 무슨 계약? 나 홀로 등기.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등기소 가면 막 서류도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누구한테 맡기노? 법무사에게 맡기잖아요. 따로 맡기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래서 여러분 요거 등기법에서 잘 냅니다. 민법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원칙 뭐하지만 금지하지만 어디에서는? 등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허용. 무슨 용? 허용. 요거.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제 계속 강의 들었던 사람 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얼마 몇 퍼센트? 100%. 그지? 그래서,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무조건 자기 계약과 쌍방. 채무이행인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과 쌍방들이 할 수 있다.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단. 채무이행 중에서 6개는 금지 안 되게. 왜? 상반될 가능성이 되게. 몇 개? 6개. 대물변제. 기한 미도래. 미도래 채무.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무. 뭐가 있는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그 다음에 뭐? 선택 채무.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변권이 붙은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여섯 번째 경계.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무슨 이행이지만 채무 이행이지만 요거는 금지. 요거는 허용. 일반 요 여섯 개를 빼고 채무 이행은 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다음.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대리. 각자가 본인 책임진다. 원칙. 원칙이다. 그럼 예외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뭐 무슨 행위? 수권행위라든가 아니면 뭐 특약 자기들끼리 뭐 특약 또는 법률에 무슨 도로 별도로 있을 때는 달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각자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 친권은 원칙 무슨 도 공동 부부가 무슨 께 함께 공동됩니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대리권 제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인데 쌍방 대리인데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하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했다는 말이고 쌍방 대리 했다 이런 말이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을 무슨 반 위반 한 경우는 위반 한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여러분, 무권대리는 아까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럼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본인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위험무효, 무효. 본인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위험무효, 무효. 무효인데. 근데 왜 이거 무권대리도 무효인데 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글자는 똑같아도 이 무효와 이 무권대리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무슨 진할?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권대리 무효는 원칙 무효지만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대리인이 사칭한 거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걸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됐습니까? 요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사칭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 자체가 뭐 유효. 다시 오리지널 무효는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나중에 본인은 뭐가 있으며 추인이 있으면 뭐했어? 뭐했어? 소급했어. 다시 뭐했어? 소급했어.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고 이게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 그 다음에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들어간다, 예? 시험 문제 잘 낸다, 예?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126페이지 있죠, 그제? 몇 페이지? 126페이지. 무슨 끝나며? 민법에 규정이 없다. 어디에?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뭐가?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뭐? 민법 제107조. 무슨 진이? 비지의 예외.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책임지지? 무효. 무효. 그럼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렇지. 그냥 107조 이론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예외 이론 적용해도 된다. 이건 뭐냐면은 자, 그럼 자, 잘 봐라. 이게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 행위 했습니다. 무슨 행위? 무조건 유효 무효.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 왜? 수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 일단은 뭐? 유효.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아까 유효 무효. 무효.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 그래서 무권대리 하면 뭐부터 시작? 무효.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근데 본인이 뭐지려면 책임지려면 내가 사칭한 그거 내가 몽땅 책임지겠다 하면 아까에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수권행위 했습니다. 자, 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했습니다. 자, 형식상 문제 있습니까? 없어? 있다 없다? 없지. 없지. 근데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인이. 근데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정상 원칙? 본인. 근데 누구 이걸 위해서? 빨리. 그렇지. 그게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 가장 결정적인 거는 누구 자신?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배맹이. 대리인이 배맹이 한 경우, 뭐 한 경우? 배맹이 한 경우 하고 또 대리인이 뭐 한 경우? 횡령한 경우. 요 세 개 단어가 나오면은, 만약에 문제 딱 봐가지고, 요 세 개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끝나며? 대리권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원칙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본인 모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누가 입증? 빨리 본인이 입증하면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끝. 이론은 그렇게 설명하고 본인이 본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어떻게 했다? 어? 팔아먹었다 하면 126조로 간다. 팔아먹었다 하면 안 되고, 자, 은행에 갔다. 꼭 기억한다.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먹었다 하면 126조 편대리로 간다. 꼭 기억한다, 예? 대출에 관한 대리고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숙권행위도 있고 본인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누구한테 안 주고? 본인에게 안 주고 대리님 무슨 꺽, 꿀꺽, 이건 대리권 나는. 그럼 은행이잖아. 상대방은 지금 은행이잖아요. 갚아라. 본인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요, 옳지. 그러나, 그럼 본인이 나 그 사람에게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아니, 돈 못 받았기 때문에 못 갚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갚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근데, 뭐, 요 대리님 무슨 꺽, 꿀꺽 하는 걸 누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본인이 입증하면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 107조 하면은 누가 결정 빨리? 상대방. 그럼 107조 하면 꼭 나와야 될 게, 요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도 같이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지금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했지. 뭐, 107, 대리권 남용, 제3자 사기. 무슨 자 사기? 제3자 사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몇 개 했노, 빨래? 세 개. 몇 개 했다? 세 개. 중요하다, 이게. 아까 했잖아. 차고 없는 것 대라, 차고 없는 것. 오표시. 무의식적 불합의. 어? 또 뭐 인수노? 어? 차고 없는 것, 차고 없는 것. 무슨 표시 무예? 오표시 무예. 또? 무의식적 불합의. 또 한 개 더, 네 개 있잖아요. 편대리에도 차고 없고, 또 뭐, 왜습니까? 적었는데, 응? 에? 숨은 불합의가 무의식적 불합의? 에? 그 오표시 뭐예? 아, 세 개 했습니까? 아, 그럼 맞네. 에? 뭐, 자, 1. 오표시 뭐예? 숨은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같은 말. 아, 현명하지 않았을 때, 아직 안 했대, 예.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요. 요거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지, 몇 개? 세 개. 어느 거? 107, 대리권 남용, 제3자 사기. 또,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뭐도 없고, 착오도 없고, 상대방이 결정. 좀 이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끝나면? 대리끝나면 끝냅니다. 끝내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9페이지 몇 페이지? 139페이지 뭐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럼 현명주의는 아까 두 개,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상대방. 이렇게 표시되면은 누구한테 효과가 기속하지만,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지만,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130페이지, 그거. 현명하지 않은 거. 그럼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보냐면 대리인 자신 행위로 본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래서 그 115조 법조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아니한 때 끊고 그 의사표시는 자기, 여기 자기는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전항 앞에 거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 기속한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다. 원칙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뭐, 그럼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자,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무슨 방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몇 개?
몇 개? 네 개. 몇 개? 네 개. 1. 107조. 2.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도 결국 몇 조 적용하노? 107.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제3자 사기. 제3자연 사기. 강박. 그 다음 네 번째,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차고 없는 거. 뭐 없는 거? 차고 없는 거. 뭐? 오표시 무예. 자연적 해석,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무의식적 불합의. 요거는 뭐,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렵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뭐,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도 뭐 없다? 차고 없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대리? 표현 대리에서도 차고 없다. 표현 대리는 뭐 없다? 차고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뭐 없다? 차고 없다. 네 개. 꼭 기억한다. 짱짱짱. 이건 공부 좀 한 사람이고, 처음 한 사람은 몰라도 되고, 한번 돌아온 사람, 그지?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로 갑니다. 무슨 능력? 대리인 능력. 무슨 능력? 대리는. 여러분.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자, 거기서 능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 여러분, 그죠? 요, 대리 능력.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었나?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럼 사람의 의사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는 말을 쓴다? 의사 능력. 그럼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근데 보통 초등학교 판례, 초등학교 취학 만 몇 세? 7세 이상 되면은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출생하면은 무조건 가지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여러분 권리 능력자다 이런 말은 뭐? 사람이다 이런 말이지. 권리 능력자다 하는 말은 뭐다? 사람. 동물에서는 능력이라는 말 안 쓴다. 됐으면 법에서 능력이다 하면 뭐다? 사람. 그럼 권리는 사람이다 하면 무슨 능력자? 권리 능력자. 언제부터? 출생. 그래서 권리 능력 시기는 출생, 종기는 사망.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높은 게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만 몇 세? 7세.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유언 능력이 있다. 유언 능력이 있는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법상 법률 행위, 재산법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 무슨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만 몇 세? 19세 이상. 되겠습니까? 예. 19세 미만자를 아까 무슨 자? 미성년자. 그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 19세 미만자 이걸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 맞습니까? 예. 자, 제한 능력은 자가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근데 아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럼 또 의사 능력이 결여되면은 무효. 됐습니까? 의사 능력이 결여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네. 어쨌든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도 다시 무슨 능력자도?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단 말이에요.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그럼 일반적으로 제한 능력자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누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뭐, 제한 능력자가 뭐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대리행했다 뭐 할 수 없고,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한 거 본인이 책임지고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12세 되는 어린이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 유효고, 누가 기소한다? 본인.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타인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럼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 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그럼 왜 이렇게 낮게 해놨냐 하면은,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굳이 법이 높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낮게 정해놔서 만약에 띨빠한 사람 선임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그치? 그래서 그거 다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타인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제한 능력자 대리인 자격으로 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행위한 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짱 중요한데,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아까 대리행위 하자는 아까 그거, 아까 뭘 가지고 잘 내냐면, 요거, 아까 누가? 본인, 상대방이 누구를? 본인을 사기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본인도 대리인도. 왜? 의사는 누가 결정하니까? 빨리! 대리인.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안 미쳤다. 그래서 대리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고,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 다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빨리 대리인. 띵한 상태에서 행위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만? 본인만. 하고 대리인은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넉자 특별수권. 그러나 법정 대리인인 경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끝. 요거 아주 잘 됐다. 그 다음에 또 저번에 우리 했잖아요. 이 대리인이 104조. 104조. 4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아기 경솔, 궁박, 무경을 누굴 기준하냐 하면은, 궁박은 누굴 기준하고, 빨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그거 경무대. 다시 뭐? 경무대하고 그거 나온다. 3개.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3개. 다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누구만?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누구만? 본인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 그게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묵건대리 일로 들어가, 복대리 해갖고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